안녕하세요. 엄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입니다. 물론 낮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주로 동물 조직에서 발견되는 지질의 일종으로 동물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순수한 상태의 콜레스테롤은 흰색의 결정성 물질로 냄새와 맛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류를 따라 순환하고 간과 몇몇 기관에서 합성되며 음식물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섭취됩니다.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고밀도와 저밀도가 있으며 혈류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면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낮으면 세포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밀도인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저밀도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총 콜레스테롤과 더불어 LDL 콜레스테롤이 낮을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네, 일부 역학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암 발생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는데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암 발생도 증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특히 악액질, 금감소증이 심한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굉장히 나서 120, 심한 경우에는 100까지도 낮아졌습니다. 과거에 피터슨 박사팀은 특정 악성 세포 유형이 상승된 LDL 수용체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종양세포에 의한 상승된 LDL 활성이 저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급성 백혈병 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백혈병 세포에 의한 125i LDL의 수용체 매개분의 속도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이 불가능한 방광암 환자의 경우 암이 진행됨에 따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성세포에서 상승된 LDL 수용체 활성이 저콜레스테롤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항상 정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즉, 콜레스테롤도 높은 것만 문제시 잡지 말고 낮은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네, 암 대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식이요법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면 오히려 우리 몸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상을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콜레스테롤 관련 음식은 가급적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이 결핍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암이 있고 암이 점점 커지거나 악화되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몸은 그런 자정작업이 생기지를 못하고 암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주 혈액검사를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악액질입니다. 암 환자 사망 원인의 적게는 20%, 많게는 5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률이 매우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이들 환자들을 진료하면 처음에는 체중 감소, 근육 감소와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가 어느 순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서 100 이하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꼭 필요합니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느 순간이나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레스테롤이나 당 같은 경우는 정상이지만 낮은 쪽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식이요법을 할 때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